오늘 싱가포르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한 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제목이 싱가포르의 마스크 재고량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예요. 싱가포르의 마스크와 여기서 마스크는 그 얇은 마스크 있잖아요. 일회용 마스크. 싱가포르 마스크와 N95 마스크를 심지어 헬스케어 일하는 사람들의 사용량까지 줄이면서까지 국가적 저장량을 늘려가고 있다. 마스크를 이미 생산하고 있는 투아스의 보관 창고뿐 아니라 투아스는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정부는 병원이나 클리닉 등 가장 필요한 곳에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물류회사들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다. 중국 타이완 같은 전통적인 마스크 소스 지역이 마스크 수출을 막고 있어서 회사들은 말레이시아, 인도, 유럽 같은 다른 소스들을 찾고 있다. 얼마나 많은 마스크 재고가 남아있는지 모른다. 해외 무역 관련 정부 부서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싱가포르 지금 재고량이, 마스크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요. 싱가포르는 현재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다. 예전에는 우들랜드에 의사 그룹과 비즈니스맨들이 마스크 만드는 벤처 회사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인 3M이 투아스에서 N95를 만들고 있다. 저는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3M 공장이 있나 봐요. MOH는 싱가포르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거든요. MOH 웹사이트에 따르면 N95는 감염병을 다루는 의료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마스크들은 건강하지 않거나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비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걸 막기 위해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3M의 대변인은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기를 거절했고 싱가포르 정부와 공공의 건강을 위해 밀접하게 일하고 있다고만 대답을 했대요.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마스크를 구하는 미션은 고민이다. 첫 번째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있다. 인디아에서 마스크는 순식간에 팔린다. 가격은 최소 10배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이어들이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살려고 하고 있대요. 인도의 첸나이에 방문한 마스크 중개상 미스터 다니엘리는 이 사태 이후에 좋은 퀄리티의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헬스케어 에센셜의 매니징 디렉터인 미스터 림은 마스크를 확보하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대요. 2주 전에 그의 에이전트가 인디아의 생산자로부터 36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트럭에 마스크가 실렸고 바로 다음날 이제 공항으로 가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에이전트가 그 인도 공장에 갔더니 트럭은 사라지고 없었대요. 중국 바이어가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 인도 생산업체에서 중국 바이어한테 먼저 물건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는 마스크 20만 장을 구하기 위해서 3일을 더 사용해야 했고, 가격도 처음에 계약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지불을 해야만 했다라고 기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퀄리티가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많은 다른 등급의 마스크가 있었다. 대부분의 것들이 적절히 보호해줄 수 있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과학자들이 인류의 가장 위험한 요소, 4대 요소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식량 부족이었어요. 물론 식량 부족이 가장 확률이 낮을 거라고 단서는 달았지만요. 근데 지금 이 마스크 사태만 봐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다 자기네 나라에서 먼저 소비를 하려고 하고 수출을 금지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만약이라도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떤 농산품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먹거리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마스크 사태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수입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가격은 너무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쌀이 나오고 야채가 나오고 이런 과일이 나온다는 게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그거는 축복스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품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절대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이나 과일이나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멈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서 난 농산물을 먹으면은 그게 이동해서 발생하는 탄소도 줄일 수 있으니까 글로벌 워밍에 굉장히 치명적인 탄소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서 나는 게 가까운 곳에서 이동되니까 굉장히 신선할 거 아니에요. 멀리 가려면은 여러 가지 약재 같은 것도 뿌리잖아요. 쉽게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끊이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